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안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의 전장에 참여하고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아갔을 때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다윗이 도망을 간 그 시글락이란 곳, 다윗이 여러 해 여러 날 동안을 머무른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가 안주하면서 블레셋의 보호를 받은 것 같으나 시글락이란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택한 그 길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시글락이란 이름이 불확실한 파생이에요. 뭔가가 일이 파생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갔지만 그러나 그가 택한 그 길은 정착되어질 곳이 아닌 거예요.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가 그렇게 해서 택한 곳에서 그가 오래 머물다 보니까 결국 그는 아기스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길을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행보로 인해서 그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냐 하면 잘못된 길에 섰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자 아말렉을 일으켜서 그 시글락의 공격을 받게끔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모두가 다 같이 그 블레셋 전장으로 간 사이에 군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글락엔 누구만 있었냐? 여인들과 아이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판단을 통해서 육체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호를 하세요. 하지만 육체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이 와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글락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블레셋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나갔어요. 전장에 아말렉이 치고 들어올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육체 생각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그 선택은 자기만 두 아내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도 다 그 아내들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윗의 지도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심령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키는 생각이죠. 이 머리, 내 머리, 이게 리더십이에요. 내 머리의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는 누가 찾아오는 거야? 육신의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 찾아와서 결국은 무엇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은 했으나 결국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글락이 다 불살라졌어요. 이 시글락이 불살라졌다는 것은 시글락의 여러 해 여러 달 동안을 살면서 그들의 쌓은 터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쌓은 터전인 거예요. 불확실하게 파생된 내 안에 뭔가 믿음이라는 터전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믿음의 터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르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공력이 어떤 불시험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는 집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떤 육체 생각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쌓아 올린 거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이고 그것은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침략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가 쌓았던 모든 터전은 다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소속된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싸그리 다 죽이라고 했죠? 하나도 남김없이. 남자, 여자, 애,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돼. 그러면 아말렉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우리를 다 진멸해서 싸그리 죽였어. 내가 니네도 다 죽여 하고 다 죽일 수 있겠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만 태웠어요. 다 그대로 살려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비록 잘못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내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이들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빼앗아간 소, 양, 염소 그대로 다 가지고 갔다가 다윗이 그것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으니까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도 진멸시키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된 길에 선택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의 고통은 경험하게 되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베풀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부하들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은 이들은 뭐예요? 이제 망하였구나 라는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육체의 생각을 따라 죄의 길에 서면 소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이유, 그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버렸을 때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제 더 이상 울 기운도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얘기는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죠. 울 기력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직도 기력이 남아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기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 그럴 때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되어져.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되어져요. 그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서 그들이 도무지 이제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왔어요.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자기 간에는 이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은 확률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볼 때 이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결국은 주님이 그가 선택한 이 불확실한 이 파생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 취하기 전에 그가 어땠었느냐? 사울이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지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기스 왕의 수하로 들어갔어요. 그때 묻지 않았어요. 또 블레셋의 전쟁에 나아갈 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을 할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냐 이거예요. 정말 그 일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라는 걸 우리는 모든 여러분의 행동에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선택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묻지 않았는데 언제 지금 여호와께 물어요?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이 이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야, 400명이 600명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막 자기를 두목으로 삼으니까 뭔가가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아기스 왕도 나를 무시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육체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거기다 가미시켜요.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갑니다.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길이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길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어떤 결정 잘 생각해 보세요. 이가 이제 고통에 겪게 되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가 리더십이고 뭐고 이제 자기는 모든 것에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이 그 안에서 찾아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공경에 처해진가 그때 여호와를 찾을 때 결국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가 고통을 갖게 되므로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말씀과 지금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사랑은 그의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육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가서 이와 같은 잃어버리는 일, 고통받는 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대답을 받고 나서야 그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라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데 왜 여전히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죄의 길에 서서 마치 그것이 의로운 양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의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어떤 이유를 대서 그것을 옳다고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는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늘 묻는 자입니다.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행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선함, 그 길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회복해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결정, 나의 행동, 나의 말,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행한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행했느냐. 많은 실수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자기도 잃고 자기의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죄를 행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잃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바로 되찾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 물으면서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되찾는 것은 내일 자세하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주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육체의 생각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도 알아.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 라고 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땐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합리화를 시켜서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함이 일어나요. 사랑과 사랑 관계 상함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야 하나가 되어져요. 믿음 없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인정하는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다 옳아.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판단은 틀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의 생각이 바른 하나님의 생각이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분명히 무엇이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쌓아놓은 공로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게 감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우리의 말과 마음가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할 거라는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안다, 얼마만큼 주님을 잘 믿는다, 매번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나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이다, 신령하다,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들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영적인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사람을 함께 선하게, 함께 화목하게, 함께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없게.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모두가 평안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잃는 것이 없지만 다윗의 확실치 않은 자기 판단 속에서의 선택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그 지존자의 뜻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늘 내가 그의 뜻을 따르는 자인가,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님이 그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인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려갈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불분명한 확실치 않은 구원이 아닌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파생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그 지도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미치는가,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그는 시글락에서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불살라졌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의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가 그때서야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주께로 말미암았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아버지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함으로써 다 쌓았다면, 그래서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졌다면 주님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오직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늘 실수덩어리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우리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주께 물을 때에 주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그 음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서 오직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